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러면 26장 앞에는 뭐가 있죠? 25장. 그리고 26장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27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6장은 이 앞뒤 배치된 문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말 부분쯤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앞뒤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5장은 찾을 필요도 없이 에서와 야곱이 쌍태아로 잉태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리고는 서로 또 출생 과정에서도 먼저 나가겠다고 뭐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난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기센 에서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야곱이 나오는 바람에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됐습니다. 그 장자를 야곱이 빼앗긴 거죠. 그런데 둘이 한 집에 성장을 하면서 에서는 아주 몸에 털도 많고 몸도 붉고 에너지가 넘치는 캐릭터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또 외향적이고 또 들러산으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기가 세요.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그 내성적이에요. INFJ 형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아주 인간이 치사찬란해요. 형이 사냥 마치고 허기가 져서 어느 날 막 먹을 걸 찾아서 집에 들어왔더니 마침 그때 붉은 죽을 쓰고 있다가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주간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이야,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지 성경 읽으면서도 탐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하고 쟁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좀 단순해요. 직선적이고 혈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축복권을,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축복마저 빼앗으려고 가죽옷을 입고 형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결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뺐습니다. 이 내용이 25장과 27장 사이에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토막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배열된 내용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고 오늘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마주치게 될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서론이 뭐죠? 아버지적 아브람의 이야기가 소환이 돼요. 그래서 이 이삭과 아브람의 이야기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대번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아, 아브람 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26장의 이삭의 이야기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구나. 자, 어떤 연결고리일까요?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그러니까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이 지금 아들 때에 또 흉년이 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실까요?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 그랄은,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해변가에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자그마한 도시가 위치해 있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거기에 그랄이 있어요, 내륙쪽으로. 근데 이 땅은 아직 점령되지 않았을 뿐이지 넓은 범주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아직은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랄도 결국은 장차 점령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행선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애굽이었어요. 그랄이 아니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걸로 봐서 그랄이 목적지였는 줄 알았는데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아버지가 흉년이 들자 흘러들어갔던 그 애굽 문명국가 최고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거기로 가려는 게 목적지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스탑, 중지시킵니다. 그냥 내가 네게 가리키는 땅에 머물러라. 거기가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브라함 경우와 차이점을 하나 발견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경우에는. 그런데 아들 이삭 때에 와서는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랬어요. 머물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장면이, 문장이 나와요. 헷갈리죠. 아니, 하나님은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냐. 언제는 떠나라 그러셨다가 또 언제는 머물러라 그랬다가, 그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독자 입장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시고 움직이는 방식은 그때 그때 달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밀착되어 갈수록 우리가 슬금슬금 바뀌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기준이 자꾸 객관화돼야 돼요. 야, 이거 내가 해봤더니 절대 그게 아니야. 내가 해봤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 그래요. 에? 라떼는 그건 커피숍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런 걸 꼰대라 그러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똥꼬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 경계선을 우리는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특별히 개인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건 대단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실 제게도 깊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제가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고집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고집 안 부리는데 이 고집이 참 악한 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런 주제가 본론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지나가고 이제 이삭의 인생에 어떻게 접근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내 명령대로 거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키워드가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뭐 유전이 숨겨져 있고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어서 그 땅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 하실 때 인간의 이해가 가능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주권,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담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실과가 뭐 유독 특별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실과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땅의 문제도 똑같아요. 이게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본론이지 이 땅이 어떠하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내 말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참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도 몇 년 전에 이 창세기 이 대목의 설교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왜 이해가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한 뭐 여러 군데 찾을 것 없이 자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참 희한한 장면을 한 두 군데만 좀 확인해 보십시다. 우선 창세기 12장을 좀 볼까요? 그 땅에 아버지 때 일이겠죠?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한미모 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런
이런 등신 같은 쪼다가 어디 있어요? 아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의 보전 안전을 위해서 아내의 안위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이 대목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이 상황보다 더 명징하게 그려낸 대목은 흔치 않아요.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아내의 안위를 내다버리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깊게 감추어 놓은 본성입니다. 이게 아담적 본질이에요. 아담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욕 나오기 직전인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여자 핑계 대는 사람이야.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나가지고 아유 세상에 그걸 어떻게 콧구멍으로 숨쉬고 산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장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단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인데 큰일 날 뻔 직전에 위기에 던져진 겁니다. 이때 이걸 누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틀어막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 꿈으로 현몽을 해서 그 여인 손대지 마라. 그 여인 손대지 마라. 깜짝 놀랐죠. 오히려 바로가 아브람보다 훨씬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브람이 이거 한 번만 저지른 실수인 줄 아는데 세월이 흘렀겠죠?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바로 오늘 이삭이 등장하는 현장이 되는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직함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위기를 만나요. 이때도 하나님이 꿈이라는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현몽하여 아비멜렉을 막습니다. 손대지 마라.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맥락 속에서 그걸 계속 막아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브람을 뜻밖에도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지난주 4부 때 제가 설교를 했나요? 예, 만난 것처럼 아브람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들과 아버지는 3일 길을 말없이 걷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죠. 아버지, 왜 그러냐?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더 이상 아들은 묻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산 위에 종들은 산 아래 두고 복수의
종들이 이고 지고 들고 온 모든 짐을 아들 혼자서 이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서 나무를 벌려놓은 그 위에 아들이 누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의 동의 없이 순종 없이 이 제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 제목처럼 부전자전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에게까지 흘러가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드님은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죗값으로 지불하신 것처럼 인간의 부전자전은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인간의 부전자전은 아버지가 실수한 실수를 아들이 또 실수를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넘어진 자리에 아버지의 거짓말에 아들의 넘어진 자리가 있고 아들의 거짓말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부전자전은 그거를 능히 덮고도 남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자, 다시 눈을 돌려서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 12장 20장에 보여졌던 아브라함의 그 꾸질꾸질한 인생의 냄새나는 모습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떻게 완성되어 있던가요? 아들을 말없이 제단의 제물로 내어놓을 정도까지 순종하는 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긴 끈질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왜 우리들에게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그 놀라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누가 기다린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열심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서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긴긴 설득이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5절에 끄내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얻더라. 이게 누구의 실수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 아들이 그대로 또 넘어져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가 있다. 절대 배우지 않는다는 걸 배운다. 예? 자기가 개어서 토한 걸 또 주워 먹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인간의 부전자전이에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속성을 아들이 닮아서 이 땅에 기꺼이 순종하여 내려오시어 홀로 십자가에 죄짐을 지불하신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라리에 오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난 이것도 되게 웃겨요. 왕이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었나? 어떻게 또 그걸 다 보고 봤지? 이쪽 우발적이고 해프닝 같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연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소중히 대해야 돼요. 계절이 바뀌고 거리에 낙엽이 뒹구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가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물론 노래도 잘했지만 그 시선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꿔줬는데 안 갚아. 그래서 돈 받으려고 와서 몇 주간 앉아 듣다가 펑펑 울고 회개하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 그까지 돈이 문제겠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이 머리로 계산해서 계획할 수 있겠어요? 우연히 아비멜렉이 뭐 바람 쐬려고 내다봤겠죠. 근데 저 이삭이 자기 누이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9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예? 이게 이삭의 그 고백입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큰일 날 뻔했다. 그 보면은 누가 더 도덕적이에요? 네. 아비멜렉이 훨씬 괜찮은 인간 아니에요? 앞서 바로의 경우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인간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뭐 그 변명도 갖지 않는 변명을 대고 뭐 이렇게 될까 봐 내가 그랬다. 차라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더 깔끔했을 텐데. 그래, 네가 한번 실수를 했구나 그랬을 텐데. 뭐 변명이 많아요. 자, 그런데 11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예, 엄명을 내립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이삭이 그의 땅에서 뭐하여? 농사하여. 농사하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라라는 뜻입니다. 자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그 말이에요. 의미는. 이게 사실 의역이 된 겁니다. 원래 농사라는 말이 아니고 씨를 뿌렸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농사하여.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씨를 뿌려서 그해 100배나 얻었고, 얻었다라는 말이 마차라는 말이에요. 마차. 그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뿌려서 100배나 열매를 얻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복은 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더 하나 깊이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농사나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있을까요? 예? 하나의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맺고 꽃이 피워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도 태어나서 열 달 엄마가 배에 품고 있다가 이 땅에 응애 하고 태어나서 재구실 할 때까지 인간이라는 존재도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근데 결국 그 열매와 결과를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그걸 복이라 그러죠. 저잘라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나온 시간들 발자국들을 헤집어 돌아보면 이런 표현이 좀 하나님 앞에는 불경스러운 표현이겠지만 그 얻어걸린 게 많아요. 진짜예요. 제가 겸양을 떠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얻어걸린 게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그냥 주신 복이었더라고요. 은혜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인격과 품격이 안 돼요. 그냥 얻어걸린 거예요. 그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 작가죠. PD가 아니고 작가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기 일에 미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자기 일에 미쳐서 거기에 올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생스러워서 어떡하냐, 참 애쓴다, 참 수고한다, 이런 말은 인사가 아니래요. 그분 표현이 뭐라고 해야 최고의 격려인지 칭찬인지 아십니까? 당신 참 멋지다, 멋있다. 그게 최고의 격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교지 엊그제 대만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참 멋지다. 그러니까 뭉클해가지고 너무 감격을 하더라고. 자기 그런 인사 처음 들어봤대요. 제가 박미진 선교사님한테도 선교사님 참 멋져요. 그 이상의 격려와 칭찬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삭에게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저한테는 더더욱 언감생심이고 저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응? 그 멋진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렸다는 게 은혜죠. 감사한 마음이고. 믿습니까? 그 저는 돌아보면 얻어걸린 게 많아요. 근데 이 이삭도 아비멜렉 눈에 띄어서 망정이지 얻어걸린 거죠. 하마터면 구속의 스토리가 엉킬 뻔했어요. 누가 만들어 가신 거죠?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뒤 배치된 25장의 이야기와 27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 수단으로 자기 꾀로 인생을 끌고 오고 투쟁했던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고단하겠어요? 고단하지 않겠어요? 고단하죠. 그러니까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 밝아온 2024년에는 여기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이 말밖에는 쓸 수가 없는데 얻어걸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세상에 얻어 걸린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자매 만났으면, 야, 너 얻어 걸렸구나. 예? 그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기분 나쁘기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어쩌면 결론 겸 질문입니다. 첫째, 이삭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간단하게 대답,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방식이 늘 자비와 은혜라는 방법일까? 자격 없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방법이 왜 자비라는 방법이요, 은혜라는 방법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얻어 걸린 게 많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데 답이 있어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를 봐도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슨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장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생 주님 전전긍긍하면서, 주님 저 놓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손 놓으면 죽어요. 이러고 매달려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메이징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 복을 왜 주셨을까요?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선이 확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복을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혼자 고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1, 2, 3부 때는 소개 안 한 본문인데, 마태복음 제가, 아, 이건 저기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자, 에베소서 2장을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그렇죠? 또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이 사건 다음에 우물 사건이 나와요. 우물 파놓으면 또 옆에서 와서 뺏어가고, 파놓으면 또 뺏어가고. 그런데 갈수록 이삭의 가족은 자꾸 우물을 발견하고 자꾸 우물을 파요. 그런데 뺏어간 사람도 또 그 우물을 가지고 갑자기 물이 독이 돼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을 먹고 살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을 평생 괴롭히고 때렸던 형들은 요셉 때문에 한 시대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빼앗기는 것도 억울해할 거 없고, 내가 왜 저 인간을 먹여 살려야 되냐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저도 한번 크게 깨달은 적이 뭐냐면, 이 연말 되면 교회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기관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교회 규칙에 따라서. 어떤 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발견되는 거죠. 야, 여기는 이거 뭐 언제까지 여기 도와줘야 돼? 20년째인데 지금. 예? 도와줘봐야 아무 지금 발전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언젠가 한번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제 머리를 한 대 땅 치시더라고요. 톡 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랬지 않냐. 네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따지긴 뭘 따져. 그 제 안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근성이 그냥 누르지 않으면 삐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잣대 들이대고 왜 보람이 없냐? 왜 결실이 없냐? 이랬더라고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저라는 존재도 보람도 없고 결실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얻어걸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내 거 좀 뺏어가요.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 위에서 기도까지는 정말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어? 다 일어나십시다.